설레요. 거의 처음이야. 너무 좋아. 오빠. 특별하게 2022년에 4월 1일을 맞이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도전해보려고 출발하는 길입니다. 자, 과연 어떤 프로젝트를 제가 준비하고 있을지 지켜봐 주시죠. 그리고 기대해 주세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출발! 하이. 공항에 도착했고 여기는 이제 환승을 하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조금 하와이의 어떤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하나 없죠? 마우이섬은 또 처음 가봐가지고 되게 설레어요. 와,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바람이 여기 되게 재밌는 곳에 왔습니다. 과일 마켓에 왔어요. 이건 약간 애플 바나나스. 이게 뭐야? 아, 이거 그거다. 이거 그거다. 코코넛. 그지, 맞지? 나 코코넛 따본 적 있다. 한번 정글에 나갔는데. 정글에 맞춰서. 어떻게 알아? 2년 반 만에 첫 해외를 하와이로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아, 진짜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정말 이렇게 비행기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타고 싶다, 공항 가고 싶다라고 생각해본 적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드라이 레몬인데 칠리야. 지금 카탈루아 베이 몬테쥬라는 호텔인데 리조트입니다. 와, 리조트에 되게 오랜 비행 끝에 드디어 도착했는데 정말로 보상받는 것 같은 느낌에 너무너무 멋있고 좋은 풍경이 리조트입니다. 짠, 룸이고요. 구경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와, 너무 예쁘다. 귀야, 너무 예뻐. 내가 좋아하는 민트. 아까 진짜 너무 배고파가지고 여기 있는 과일을 내가 먹었어요. 치즈랑 여기서 미리 샴페인을 좀 준비해 주셨어요. 나머지 샴페인들은 제가 스태프분들하고 촬영 마치면은 무사히 잘 마치고 나서 축제 의미로 나눠 마시려고 방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사두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과일도 준비해 주셨고 빵하고 간
간단한 스낵하고 준비해주시고요. 무엇보다 감동은 이렇게 저한테 카드도 써주셨다는 사실. 네. 손글씨도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하와이 도착한 첫날을 이렇게 보여드렸고, 내일 촬영을 위한 오늘 준비 잘 하고, 내일 촬영도 건강하고, 좋은 기분과 좋은 컨디션으로 가득 추억을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만나요. 뿅! 지금 시각은 아침 6시 25분 정도 됐습니다. 나무가 타는 냄새가 나요. 소나무 냄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와이에서 첫날밤은? 아, 너무 잘 잤어. 진짜 하나도 시차가 없이 마치 우리 집이냐고 바로 잠잤어. 어서 와, 우리 집이야. 내가 커피를 해줄게. 우리 집인데 왜 이렇게 잘 못하겠지? 꽃이 여기 있을 생각 중이야. 나 무슨 꽃 잡고 했잖아. 살짝 할미꽃? 어, 이거 얼음이 너무 많아. 제발 그만해주세요. 제발 너무 커.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잘 되고 있다. 자, 이제 이 정도 하고 저는 이제 세수하러 빨리 슝! 이따 준비하고 뵙겠습니다. 네, 네. 예쁘다. 정말 나도 진짜 건치 미소 나오게 하네. 진짜 확실히 인간 하와이. 인간 하와이 괜찮다. 인간 하와이 웃기다. 여러모로 활용도가 너무 좋은 룩인 거죠. 여기서 다른 옷을 체인지하면서 입을 수 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두 번째 책장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매니저님, 이제 나의 귀염둥이 소정 매니저가 인간 하와이라고 칭찬해줬어요. 핑크로 바꿨습니다. 이건 딸기 우유예요. 그치? 여기서 기억이 안 나. 제가 지금 네이크버니? 네, 팁을 붙였는데 사실 네, 제 평소에 정말 하지 않는 새로운 걸 도전해봤는데 욕심이 편해요. 네. 모아나 같아요. 모아나? 금목걸이 하니까. 모아나 너무 살짝, 좋아. 살짝 그 머리 올리고 네, 있으니까. 가와이. 안루하. 일단 제가 골프를 좋아하는데 골프웨어를 입어 많이 여러 개 입어봤잖아요. 진짜로 편하고 좋은 골프웨어에 대한 니즈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걸 여기 진짜 너무 너무 재질이 너무 너무 좋아서 진짜 막 내가 당장이라도 사서 입고 라운딩 나가고 싶다 리조트룩 4벌 중에 가장 최애. 최애? 저는 아까 다 있어. 뭐야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베이지 세 번째 딸기? 아니 세 번째 어 베이지 어 저도요 어 나도 나 베이지 그래야 느낌 하자 바비 인형이다 아니 아니 지금 하정아 진짜 바비가 없는데 무슨 영상이야? 아, 큰일 나요. 귀엽게 힙하게 머리도 따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고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스태프분들과 함께 좋은 환경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촬영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좋죠. 애니들이 대박. Welcome. 나 아이들. 일반으로. 최선을 다해. 벌써 마지막. 이것도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유리 뽑아. 태연이가 되게 잘하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추억 여행을 한번 해볼까요? 하와이 와서 처음으로 찍어보는 네, 화보 정말 기대되고 그리고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원래 사실 지금 우리가 히스토리를 좀 얘기 들려줘야 돼요. 8시 30분이죠? 우리가 원래는 1차 계획이 어젯밤부터 큰 계획이 있었어. 새벽 4시에 우리가 일어나서 다 같이 다이아몬드 헤드를 가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출을 보고, 그치? 일출을 보고 우리가 그거를 영상에 담으려고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계획이 무산됐어. 왜냐면 지금 그 월마트에 가서 제가 폭풍 쇼핑을 하느라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이아몬드 헤드를 우리가 조금 시간을 미뤘죠. 7시로 7시에 가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 딱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약간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아쉽지만 우리가 또 새롭게 카피올라나라는 공원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침 산책 겸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이 인증샷을 찍는다고 해요. 거기 가운데 앉아서 사진 찍어보자. 어때? 나는 우와, 되게 신비롭다. 아 여기가 여러분 바로 도깨비 촬영지입니다. 자 아시죠? 빨간 색깔 목도리 있으신 분은 무사히 잘 들어왔습니다. 카피올라니 공원 보니까 얼마 안 되는 아주 캐주얼한 거리입니다. 3.8km고 매우 여유롭게 천천히 걸었고요.
오래되지 않는 선에서 주변에 있는 것들 사진도 찍고 숨 쉬면서 편안하게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9시 51분 됐네요. 여러분들도 카페 올라오니 공원 즐기시길 바랄게요. 여기 하나로 어떠셨는지요? 여러분들 네, 하와이에 좋은 기운 얻으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나요. 안녕.